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정문희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올릭스고요. 코드 번호는 226950입니다. 현재 시각 7월 20일 화요일 11시 33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화요일이죠. 지난번에 영상, 네, 금요일에 올려드렸는데 일단 뭐좀 궁금한 사항이 있다고 하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과연 10만 원 돌파가 가능한지요? 제2의 알테오젠이 될까요? 라고 하셨는데 글쎄요. 이게 참 질문이 참 어렵네요. 네. 10만 원. 10만 원이라. 일단 이거 주가 차트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10만 원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지금 상황에서는 좀 무리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이클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했을 때뭐 예를 들자면은 지금 이게 코스피 차트거든요. 네, 코스피 어쨌든 지수가 좀 우상향을 해줘야 되겠죠. 코스닥이나 코스피나. 그러면은 뭐 기회는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인데. 이게 올릭스 차트예요. 네, 올릭스의 지금 위에는 아무것도 없죠. 네, 위에는 아무것도 없고 어떤 최근에 이제 좀 약간 뭔가 바닥을 다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죠. 예를 들자면은 이런 쌍바닥에 대한 조건이 나왔었고 여기가 이제 첫 번째 바닥, 여기가 두 번째 바닥이라고 하면은 돌파는 나왔죠. 근데 여기 쌍바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켜줘야 되는 가격대가 있어요. 네, 이런 트렌드 라인이나 아니면은 최소한 이런 트렌드 라인을 좀 지켜주는 게좀 좋겠죠. 이런 트렌드 라인, 네. 트렌드 라인을 좀 지켜주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저항이라고 생각해 볼 만한 구간을 어쨌든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중이란 말이에요. 오늘 같은 경우에. 네,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삼각수렴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삼각수렴 같은 경우에는 좀 돌파가 나온 시점이에요.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강한 상승이 나와주고 그 이후에 주가가 멈춰가는 구간을 만들어줬어요. 네,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는 돌파, 눌림, 그러면은 여기를 지지를 받아주면 재차 상승하느냐를 얘기할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추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올릭스란 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그래도 천천히 계단식 상승이라는 걸 많이 보여주죠.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을 보여주고 그 다음 계단, 뭐그 다음 계단, 그 다음 계단. 근데 이 저점과 이 고점에 대한 조정을 저는 지금 파동에 있어서 최근에 파동은 조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10만 원이라는 숫자가 나오기 위해서는 차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뭐 펀드멘탈은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10만 원을 가기 위한 조건이 좀 필요는 할 텐데 만약에 이게 지금 이런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만약에 추세가 그대로 또 나온다. 만약에 이거를 일파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네, 이걸 일파동을 가정했을 때 이거를 조정 파동, ABC 파동, ABC 파동이라고 하죠. ABCD 파동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A, B, C, D 파동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 D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D,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거는 이제 1파동, 그 다음에 조정 2파, 그 다음에 만약에 3파동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한 12만원 정도까지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겠죠. 네, 이게 만약에 3파동이라 가정했을 때, 네. 물론 이건 로그눈 꿈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가정했을 때,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가능할 수는 있겠죠. 네. 뭐 17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네. 이론상. 근데 그첫 번째 조건은, 아시다시피, 네. 차트 관점에서만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런 저점을 이탈하지 않았을 때, 이런 저점을 이탈하지 않고 이런 구간에서 지지를 받게 되면 간다라는 거지. 실제 이렇게 지지를 받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해요. 예, 그러면은 다시 재야 되거든요. 다시 계산을 해줘야 돼요. 다시 계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개별 모멘텀이 강하거나, 강했을 때.
갈수 있거나 아니면은 지수가 어느 정도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수가, 코스닥 지수가 전반적으로 받쳐줬을 때, 갈 수는 있겠죠. 네, 뭐,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아직까지 시세를 제대로 줬다라고 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요. 바닥권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흐름에 있어서, 뭐, 크게 움직이지도 않는다라는 관점이죠. 네, 그래서, 뭐, 일단은, 전반적으로 일단 제가 판단했을 때는, 어쨌든 이때 상장 이후에 이런, 추세가 이탈 나오고 나서 하락장을 좀 겪었다가 또 다시 한번 더 추세가 이런 식으로 이탈 나오고 다시 한번 더 하락장을 겪었다가 어쨌든 이거를 회복하는 데 굉장히 빨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가가.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영역에서 이제 주가가 이제는 지지를 받아주는 게 좋겠죠. 네, 주가가 만약에 올라갈 주식이라고 하면은 전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재차 상승하면서 여기서 놀면서 이제 하는 게 여기서는 계단식 하락이었다라고 하면은, 그쵸? 특징을 보게 되면은, 이런 저점이 이제는 저항선으로 자리 잡죠? 이런 구간에 있고, 여기도 이제 이탈 나오니까 여기서 놀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빠르게 회복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네, 재차 돌파. 그러니까 이 구간에 있었을 때, 이 구간을 디딤돌로 삼고 이렇게 올라갔던 것처럼, 이 구간을 디딤돌로 삼고 올라가주는 게 가장 좋죠. 네, 그래서 차트 관점에서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늘 뭐 내일이 좀 중요한 시점이 될수 있다. 네, 그러니까 좋아. 굳이 왜 뚫어줬냐 이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방향성이 맞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지지받으면은 뭐 이런 박스권을 재차 한번 더 돌파한다. 그러면은 시장 참여자들은 또 오, 이거 역헤드 앤 숄더가 되는 거 아닌가? 역헤드 앤 숄더 돌파 이후에. 더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겠죠. 네. 근데, 일단, 1차적으로는 오늘 내일 지켜봐야 될 거는 여기서 지켜주느냐. 네. 지켜주느냐가 중요한 시점이 될수 있겠죠. 네, 지켜주느냐. 그 다음에는 뭐,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지켜줬을 때는 뭐, 알아서 나오겠죠. 네. 알아서 뭐, 호재가 나오든, 아니면은 뭐, 또 다른 모멘텀이 나오든, 네, 제약바이오는 워낙 지금 좀 바닥권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글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여기 자리는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진입을 해도 손절가가 그렇게 짧지가, 뭐, 크지가 않거든요. 네. 여기서 만약에 조금 더 떨어진다, 해도 뭐, 한 5%? 손절이 한 5%에서 분할로 잡는다라고 해도 한 5, 6%에서 끝낼 수 있으니까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 차트 관점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최근에 질문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2의 알테오젠이 될까요? 네, 될 수도 있죠.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 올릭스에 대해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네,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은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보시면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 밑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자, 클릭하시게 되면은 네, 매일매일 저희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7월 19일, 7월 1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게 되면 7시 40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9시가 되면요. 네, 종목 추천이 나가게 되는데요. 쭉 내려보시면은 네, 9시까지 그 사이에 리딩이 상당히 많죠. 네. 자, 여기 9시부터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되고,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손절가가 이렇게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파세코, 그 다음에 자한바이오, SCD, 이렇게 세 종목이 추천이 나왔고요. 네, 종목들마다 현재가 기준 매수 5,500원 기준 매수, 그다음에 목표가 5,715원, 손절가 5,300원으로 대응합니다. 이렇게 손절과 목표가가 명확하게 제시가 됩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목표가에 터치하게 되면 달성했다라고 추가적인 리딩이 들어가고요. 만약에 손절가에 터치하게 되면 손절가에 터치했다라고 명확하게 또 제시가 됩니다. 그리고 위에 올라가 보시면은 쭉 올라와 볼게요. 이쪽에 보시면은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어요. AP 트레이더 밑에 테마주 검색기라고 있는데 테마주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버전,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제공이 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주식을 처음 접해 도움을 받고 싶으신 분들, 그 다음에 주식의 포트폴리오 쏠리는 경향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테마주 시장에서 오늘 하루 종일 가장 핫한 종목들이 무엇인지 한눈에 보고 싶은 분들, 네, 그래서 어떤 테마가 이슈인지, 네, 이 AP 테마주 검색기 하나면은 충분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이거를 본다라고 해서 주식을 완전 잘하게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뭐 수익을 크게 본다 그런 것도 당연히 아닙니다. 다만 시장의 동향이라든지 강세 테마, 그 다음에 섹터를 전반적으로 실시간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 받아가시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다 보시면 될것 같고, 당연히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네. 네. 이번 주도 파이팅 하십시오.